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겨갖고 나오는 게 고수다. 이기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 경마장에 가면서요, 야, 오늘은 얼마만 먹고 나와야 되겠다. 오늘은 얼마만 먹으면 내가 나올 거야. 이런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하고요. 야, 오늘은 또 얼마가 죽지? 얼마가 죽을까? 가기도 전에 벌써 꼬랑지 내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니, 질때 지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왕타치 깐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왕타치 소리 나. 기싸움이라는 게 있는 거고, 나보다 덩어리 이만한 새끼는 조인트를 걷어차든 브라를 걷어차든, 우리 특히 초등학교 때는요, 코피 터트리면 이기는 거야, 무조건. 등치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갖고, 이 콧방맹이 한데 조지면 코피 팅 터지면 울잖아, 애들. 그럼 이기는 거야.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덩어리로 싸워요. 그거 아니잖아. 그 경마장도 딱딱이도 그렇고 상대방한테 내가 벌써 아, 저 새끼가 나보다 세. 내가 쟤한테 이기려면 좀 힘들어. 아, 이런 생각하면서 뭐하러 노름을 하냐고. 그돈 갖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야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가야 어떤 노름이든지 승률이 더 높은 거예요. 경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위원님, 나는 경마하고 사대가 안 맞나 봐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이 나와. 회원님 배팅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지는 겁니다. 열의 일곱, 여덟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본인의 배팅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마 10번에서 8번, 9번 깨지는 분들은 나는 과연 내가 옳은 배팅을 하고 있나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조달서님이 엔티에 죽으면 져요. 맞는 말씀이죠. 엔티에 죽는다는 걸 경마에 대입을 하면 매경주 질금질금질금질금 100만 원 가져가서 해보지도 못하고 1경주 10만 원, 2경주 10만 원, 3경주 10만 원, 30만 원이라. 4경주 때는 따까리 열려갖고 20만 원, 30만 원 질러. 또안 들어와? 50만 원 남은 에라 모르겠다. 본전을. 뒤져. ATM기 가서 또 뽑아야지, 현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루틴을 지키라 그러죠, 루틴. 이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하루의 배팅 목표는 얼마? 아, 난 오늘 하루 200. 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보통 하루 200. 그거 뒤지면 거의 50%는 배팅 끝. 아니면 약간 열받으면 한상 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두 상을 잃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합이 두 상을 먼저 더 찾아갖고 때립니다. 그래갖고 딸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항상 내 나만의 배팅 루틴을 지키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조철의 말이 옳다가 아니고 조철의 20년, 30년 실전 배팅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배팅을 해보니까 아, 경마는 오늘 뒤지면 내일 또딸 확률도 있고 내일 잘하면 되고
그러려면은 오늘 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깨져도 오늘 깨진 거는 내 자금 100%에 30% 깨졌어. 이래야 그 다음날 또 할 기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만 경마하고 안 하실 분들은 오늘 다 쏟아보이지. 과연 내 배팅 습관은 어떤가? 내 통장에 오늘 갖고 가 있는 돈을 처음에는, 예, 남성호 스카님, 어서 오십시오. 처음에는, 야, 나 지갑에 1,000,000원이 있는데, 아, 나 오늘 100만원만 할 거야. 100만원 찾아갖고 갔어요. 그 100만원을 잃었을 때, 뒤에 남은 경주하고 상관없이, 아, 이거 오늘 안 되는가 보다. 얘기는 내일 와야 되겠다. 하고, 경마장을 빠져 나오시는 분들은요, 절대 크게 안 잃어요. 절대 크게 아닙니다. 제가 장담을 하건대, 그런데 그 상황까지 가려면 상당히 경마장에 갖다 준 돈이 많고, 뭐 빨리 깨우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벌써 고수의 반열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마라는 거는요, 모든 노름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덜 잃고 덜 이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만원 잃 거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50만원 잃었어. 그럼 50만원을 내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날 총알이 50만원이 생겨 있잖아. 100만원을 가져갔는데 나머지 예치권 한 장 두 장 마지막 경지에 남은 거, 이 한 장 두 장을 갖고 나올 줄 아는 그런 경마 팬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이길 수 있는 배터다, 나는 이래서 지는구나, 그걸 한번 생각 좀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